법연원 홍보 비디오에는 회주인 조연 스님의 사진에서 빛이 났다는 방광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스님이 하얀 그렇게 변하시더니만은 갑자기 옥색으로 변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조연 스님의 법력에 의지해 난치병인 암을 고쳤다는 체험담도 소개된다. 한참 기도를 드리는데 제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뱀 같기도 하고 미꾸라지 같은 게 하는 게 이 수술 부위에서 막 상처를 헤매고 이 장등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저의 방병 낫게 해주신 조연 스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연원에서 펴낸 소원 성취 수기집. 한 권에 20건 안팎의 사례가 담긴 수기집이 200여 권이나 된다. 폐암 4기가 완치됐다. 뇌종양이 완치됐다. 봉사가 눈을 떴다. 큰 빌딩을 인수했다. 1조 원짜리 아파트 공사를 따냈다. 수기에는 소원 성취자의 사진과 실명이 올라있다. 게다가 자필로 쓴 주소까지 있어 더욱 믿음이 간다. 법연원은 포교 차원에서 이 책을 전국 각지에 배포하고 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독자일수록 강한 유혹을 느낀다고 한다. 끌리죠. 우선 확 들어오죠, 눈에. 아, 이렇게 길이 있구나. 그 순간에는 길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건 아마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 많은 그 사례 중에는 자기랑 맞는 게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잖아요. 조연 스님의 법력에 의지해 소원을 이루려는 사람들. 법연원은 다른 절보다 조연 스님의 법이 서 있는 곳이라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진다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법연원에서 신도들에게 불치병 치유 등 소원 성취를 명목으로 거액의 기도비를 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게 얼마짜리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500만으로 한대서 아 스님 얼마짜리라고요? 이 얼마짜리인가? 500 했는데요? 그러니까 500 했나? 500 더나 천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8년 동안 다니면서 한 8천만 원, 남들이 보면 안 믿죠. 그 기본적으로 한 천만 원은 우수한 거예요. 1년에 부탁인데요. 네. 그 미혹스러운 사람들 거기 가서 몇 백만 원씩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 그런 거 좀 피디님도 파헤쳐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조연 스님의 큰 법력으로 소원을 성취했다는 실화 수기에도 왜곡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빙성이 있는 제보일까? 조계종 승려들의 비행을 감찰하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문의했다. 저희 조계종하고는 법륜 스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륜은 우리 그 조계종단 해비회가 27개 종단 해비회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은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연 스님의 큰 법력으로 일어났다는 각종 기적들 과연 사실인 것일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교리를 주장하든 무엇을 믿든 각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소원을 성취시켜 주겠다며 거액의 기도비를 받는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들이 법연원 조연 스님의 큰 법력으로 소원 성취했다는 수기집입니다. 이 책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법연원에서 암도 고칠 수 있다는 등 소원 성취를 약속하고 거액의 기도비를 받았다는 게 제보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상이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법연원은 창설 15년 만에 국내외 10개 교구, 151개 지원을 갖춘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법연원에는 스님이 조연 스님 한 명뿐이다. 조연 스님은 회주로서 기도와 법회를 관장하며 전국 각지의 지원은 법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법연원이 난치병을 낫게 해준다며 기도비를 받는다는 제보는 사실일까? 암 환자 가족으로 가장하고 한 지원을 찾았다. 법연원 법당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있다. 벽에는 조연 스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법사는 암이 완전히 낫는다며 천도제를 올리라고 권했다. 빨리 하려면 천도제가 제일 빠르고
먹고 초도지 날짜만 잡아 놔도 일찍 먹고 좋아졌다 하는 분도 있고 보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집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500만일 수도 있고 1000만일 수도 있고 1500만일 수도 있고 스님이 직접 해주시면은 이제 100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1억 내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역시 암 환자 가족을 가장하고 다른 지원을 찾아가 봤다. 이번에는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고 넌지시 말해봤다. 제시를 하면 1억짜리 한 장 하나 써보이죠. 예의만 빼면 더 크면 더 좋죠. 그 무슨 차인가요? 액수에 따라 공덕입니다. 오시 공덕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500만 원짜리 죄를 짓는다. 음식이다. 음식을 500만 원 지쳐내놨다. 500만 원짜리 갖고 20이 갈라먹는 게 낫겠습니까? 1억을 갖고 20이 갈라먹는 게 낫겠습니까? 암 치유를 공언하며 고액의 천도제를 권하는 것은 서울만의 문제일까? 법연원은 15년 전 부산에서 설립됐다. 한 지원을 찾아 암 환자를 낫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엄청 큰 손님이시지, 그랬지. 그랬는데 전국에서 다 아시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은 인연이 있어서 그렇죠. 오시니까 우리 손님한테 인연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암을 죽을 사람도 살아. 엄마 정치상을? 나 이거 왔으면 기도해가지고 나 사람 암도 낫고 암이 흔적이 없어지는 거라. 우리 사람 책 나온다니까 책이 지금 190몇 200명 나왔잖아요. 200명 돈이 문제인 사람이 조용한 것은 큰 제도예요. 막 그걸 한 사람 숨 넘어가고 아예 사업을 안 낼 수 없는 것 같다는 3천, 4천, 5천씩 주고 선생님이 직접 가시는 거라. 한 지방 소도시 법연원 지원. 법사는 기도보다 보시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기도 올리는 그 공덕 돈, 그 보시금 그 공덕이 더 커. 그것을 안 올리고 그냥 기도하면 맨땅 헤딩이야. 솔직히 말해서 맨땅 헤딩이더라고. 내가 해보면 아이고 보험 다치시오. 나는 보험 들어놨던 것도 나는 절에 다니니까 이거 나 열심히 믿으니까 보험 들어놨던 것도 다 해야 돼버려서 필요 없어 보고 돈만 나가지고 매달 돈만 나가지고 내가 뭐 그거 뭐 타먹을 일 없어요. 들어가요 매달. 그래 갖고 기도비에 내가 기도 저축을 해. 기도 저축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도 저축 보험. 천도제를 올리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조연수님 친견을 권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기도가 적합한지 기도 숙제를 내준다는 것이다. 신도들을 따라간 곳은 합천 황매산. 이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큰 법회가 열리는데 이때 조연수님 친견을 한다는 것이다. 법당으로 쓰이는 가 건물 앞에서는 쌀을 팔고 있었다. 고양이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사는 건가요? 예, 요거는 만 원이고 요거는 5만 원이고. 이 여인은 본인이 법연원 최다 소원 성취자라고 소개했다. 법사에도 나왔고 22가지 했다가 지금 10년 되니까 한 70가지. 나도 뭔 살지. 소원을 성취하는데도 나름대로 비결이 있다고 했다. 손님 보고 아버님 좀 나한테 이렇게 하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장보살님 해주셔. 부처님 해주셔. 그건 알겠거든요. 살아계시네. 부처님 여기서 모르면 돌아가시는데 우리한테 뭘 주겠습니까? 성질 주는 분은 우리 성질이시니까 그걸 아시면 대박 터집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약 2천여 명의 신도들이 법회에 참가했다. 연산 기도라 불리는 법회가 시작됐다.
법사들이 지장보살을 외우는 가운데 신도들은 단상에 보시금을 올리며 소원을 빌었다. 백중기도, 망태야 천도제 등 특별한 행사가 함께 열리면 별도의 보시금을 낸다고 한다. 법당 뒤에는 조연 스님을 친견하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대부분 간절한 소원이 있어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조연 스님이 나타났다. 며느리가 암에 걸렸다는 한 할머니는 천도제를 지냈지만 병이 낫지 않아 다시 찾았다고 했다. 친견은 법당 뒤에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이루어졌다. 조연 스님은 각 지원에서 올린 신도들의 자료를 보며 상담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중증 암 환자, 어머니는 갑상선 환자라고 가정해 친견을 받아봤다.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면? 정신대로 천도제 환자인.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또 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보고 가고, 네. 어머니는 기도 안 났으면 병원 선임 낫고 해줄게요. 다 나을 수 있을까요? 장남은 못 하지, 뭐든지, 그지? 네. 어머니는 낫습니다. 조연 스님이 내준 기도 숙제는 천도제. 법사는 아버지의 암도 나을 것이라며 고에게 천도제를 권했다. 밤 10시경 법당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신도들은 별도의 봉투를 준비했다. 조연 스님이 이른바 법시술을 시작했다. 신도들은 봉투를 바치고 법시술을 받았다. 법인원은 이 법시술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암 치유 등 소원 성취를 명목으로 거액을 받는다는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조연 스님은 각종 법회에서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공언해왔다. 여러분이 영원하는 하나의 소원부터 시작해서 천만 가지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는 것을 이 신도들에게는 기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기도를 권하고 있었다. 일부 법사들은 기도비가 비쌀수록 효과가 빠르다며 고액의 기도를 권유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잖아요, 그죠? 네. 서울까지 가는데 100일 기도를 예를 치면은 이제 KTX 타고 간다 치고, 그죠? 100일 기도는 네. 30만 원. 그리고 이제 390만 원.
천도제 내일 하는 방법 와서 한번 봐봐요. 390만 원짜리 이거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아무래도 정상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만큼 100원짜리 껌 싸시는 거랑 청소 싸시는 거랑 틀리잖아요. 일단 기도비가 정해지면 깎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큰 기도가 나오면 기도금이 정해져 나옵니다. 그거는 우주 법계하고 수리를 맞췄어. 그냥 얼마다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주 법계와 합일된 숫자에 의해서 기도금이 딱 정해집니다. 111만 원, 31만 원 하면서 뒤에 숫자가 딱 붙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많다 작다 붙이면 이미 절반은 까먹어버리는 거야. 우주법계에서 나온 진리 수리를 우리가 입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오셔야 된다. 기도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 기도의 효과가 차이 난다는 법이라는 측 논리를 전통 불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돈의 시주금에 따라서 자기가 그 받는 과보가 많고 적어서야 되겠느냐 것입니다. 참 그 애달픈 소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종교를 떠나서 일반적인 순수한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생각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여러 사람의 사표가 될 어떤 그런 종교에서 예, 그렇게 말한다면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종교는 스스로 지어가는 것이지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에 좌우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치병 치유 등의 대가로 고액의 기도비를 제시하는 데 대한 법연원 측 입장을 물었다. 법연원의 고액 기도비, 천도제 비용 권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연원의 법사들은 불치병이 치유된다는 이유로 기도비 내지 천도제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각지 10여 곳에 법연원 지원을 돌며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법당에서 암을 고친다며 고액의 천도제를 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몇몇 법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연원에 제기된 또 하나의 의혹은 조연 스님의 큰 법력으로 성취됐다는 이 수기 중 일부가 왜곡, 과장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도제를 지낸 후 암이나 불치병이 완치되었다는 내용이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소원 성취 사례를 발표한 사람은 법연원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소원을 성취했다는 것은 믿음이 깊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소원 성취자의 이름은 현수막에 내걸리고 고유 번호가 새겨진 성취 메달이 수여되며 소원 성취자 환영 대회에 초대받는 영광도 누린다. 문제는 과연 기도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이다. 수기 중에는 기도 때문에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지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은 사례들이 많았다. 그런데 부산의 한 법당에서 딱 부러진 사례를 소개했다. 실화 수기에도 소개된 내용이었다. 남편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조연 스님을 믿고 기도를 올렸더니 남편이 완쾌됐다는 사연이었다. 수기를 쓴 주인공을 만난다. 백혈병 환자의 가족으로 가장해서 정말 천도제를 지내고 나왔는지 물어봤다.
왜 당시에는 소원이 성취됐다고 썼던 것일까? 일시적으로 잠시 그러고 계속 안 좋았어. 그리고 미역이만 눌러 있어서 죽었어. 피해야 그래 병원에 가니까 너무너무 나빠지는 거야.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나빠진 거야. 절망적인 상황에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장담을 믿었다가 피해만 입었다고 했다. 돈만 끌어내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갖고 돈만 무작정으로 빨아내는 거야. 내가 할 때는 천국에 할 때 350만 원을 줬어. 그리고 이게 채쓸당 피 다 나섰다고 1000만 원 줬어. 그 큰 돈 준 거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 기도 저 기도 온갖 기도 있잖아. 그거 할 때 기도 되죠. 그것도 많아. 이런 것도 태어나. 이거 전부 거짓이라니까. 이 자유도 거짓이. 이건 아예 신경 쓰지 마. 그런 없는 짓이야. 대놓게 절대 안 돼. 제가 안 보는 게 버릴게요. 아니, 근데 찍었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사람들이 거리다가도 된 것. 거리 거든가 막 근무도 못 보고 새로운 사람도 많거든. 누군가가 자신이 쓴 글을 보고 또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는 기도와 소원 성취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다른 사례를 찾아봤다. 기도를 올린 후 남편의 불치병인 특별성 폐섬유화가 완치됐다는 사연이 눈에 띄었다. 주소지에서 마침 환자 본인을 만날 수 있었다. 나갔다 그래 나가 내가 또 많이 좋아지셨다고 본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럼 난 그런 책이 나간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아니. 근데 난 작년부터 내 반드시 점점 좋아지지 않으니까 나도 내 인생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인은 지금도 법연원에 다니는 신도였다. 왜 남편이 완치됐다고 쓴 것일까? 완치됐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책에는 그렇게 조금은 이제 전화로 대화해서 나온 말이니까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누군가 직접 쓰신 게 아니라 올라가나 이제 그 편집부가 있거든요. 네. 편집부에서 내가 이제 책을 썼어요. 쓰기는 네. 써갖고는. 썼는데 이제 또 나한테 이제 전화로 대화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봐서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조금 편집부에서 다르게 쓰셨어요. 조금 그냥 그게 이제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조연수님의 법실수를 받고 골치병인 고관절이 완치됐다는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이 소녀는 법실수를 받은 기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골치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처음 진단했을 때 병이 아주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해서 심줄 수술만 했네요. 불치병 아니에요? 한쪽 다리가 아닌 병원에서는 약도 없고 평생 절름발로 살아야 되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요 수술까지 했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요 수술을 한 게 있는데 저는 뭐 종교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되게 뭐 거기 스님 뭐 그 수기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기를 쓴 어머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식품도 꾸준히 먹었다고 썼지만 이 부분이 삭제됐다고 한다. 책자 그 내용이 제가 이제 그 내용도 부분이 어설프고 좀 뭐랄까 자기네 어떤 그 유리한 쪽으로 스님 모든 걸 다 행하는 잃어버리는, 그렇게 돌려버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취재 중 피해를 봤다는 사연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오 씨는 기도금을 돌려달라고 조현 스님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였다. 내가 돈 들은 것도 많고 솜씨 된다 하면서 돈을 내가 한 4천만 원을 냈어요. 근데 수필을 한 건 2천 얼마고 증거물이 없는 거는 2천만 원, 4천만 원 돈 되는 거예요. 조연 스님이 내주는 기도 숙제를 다 했지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조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했죠. 그러니까 업장이 붙어서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오 씨가 소원 성취했다는 수기가 실리는 해프닝도 일어났다고 한다. 성취 나왔더라고요. 성취 나왔고요. 영주권 획득했다고 성취. 책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성취도 안 되고 왜 성취됐다고 하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고 보상님은 뭘 그런 거 신경 쓰느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소원 성취 사례 왜곡 과장에 대한 법연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연원이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작성자 본인이 등재된 내용이나 등재 여부에 대하여 일어난 사실이 없습니다. 기도 덕분에 소원 성취를 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씨는 산신제를 올린 후 남편이 1조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따냈다고 발표했다. 동작 법연원 그 신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저씨가 그 돈을 찾고 난 12시, 저는 12시 15분에 찾았는데 이 대성취를 우리 처사님께서는 2시 반에 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사님이 그 위에 글자를 봐라 하시는데 그 글자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조 원이라는 아파트 공사를 따내었습니다. 아내가 올린 산신제 덕분에 1조 원짜리 공사를 따냈다는 주인공을 찾아갔다. 행운의 주인공은 뜻밖의 다세대 주택 지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것이 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숫자지. 그런 자랑삼아 관련 서류를 보여줬다. 그것은 사업 시행 제안서였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쪽 롯데월드 반대편 아니에요? 반대편에. 우리는 포스코 이제 처음에 이제 신동을 선정을 했는데 신동을 계약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도 이제 변경을 했네요. 산신제를 올린 후 따냈다는 공사장. 그런데 시공사는 그의 말과 달리 포스코가 아니라 신동아 건설이었다. 공사를 발주한 제양 군인의 측에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 그 시공사는 어느 건설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까? 신동아 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시행사를 하고 있고 포스코를 시공사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하고 다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허위 사례를 발표한 걸까? 평신도였던 전 씨는 소원 성취 발표 후 월급을 받는 법사로 승진해 있었다. 기도를 워낙 많이 하고 소원 성취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선생님이 직접 뽑은 거잖아. 부사 아주 저기 가서 맡아서 해라. 원래 다른 분이 하셨었거든요. 내가 법력이 그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 법력이 세잖아. 1조 원 공사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법연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취재 중에 만난 상당수의 신도들은 이 책을 읽고 법연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법연원은 일부 과장되고 왜곡된 소원 성취 수기로 신도들을 유인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연원은 암과 불치병 치유뿐만 아니라 지난 15년간 각종 이적들이 숱하게 일어났다고 신도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이들 이적들은 근거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조현 스님이 46살이던 1993년에 설립한 법연원은 15년 만에 전국적인 종단으로 발전했다. 법연원에서 조현 스님은 절대적인 존재지만 정작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법사와 신도들은 조현 스님이 조계종에서 수행했다고 알고 있었다. 7살에 조계종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오신 분인데 7살 때 그래가 스승이 없어. 왜 스승이 없냐. 17살 무렵에 조계종 역에서 이 유명하신 옛날 그 큰 스님들, 대스님들 계실 때에 우리 스님은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나를 가르치놓으면 10개 알았고 10개 가르치놓으면 100개 알았고 이래 가르칠 스승이 없는 게라. 조계종에서
수행을 했다 했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나온 스님인 줄 알고 저희들 또 신도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없었네요. 그렇죠. 스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조연 스님은 본인의 저서에 21살에 가야선에서 입산 출가해 지리산 등지에서 수행했다고 밝혀놓았다.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에서는 1980년대 후반 황산 삼성암에서 득도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연 스님께서 조계종에서 수행하신 것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조연 스님은 17세부터 홀로 기도했으며 경남 황산 삼성암에서도 공부하셨습니다. 조연 스님이 최초로 승적을 받은 것은 조계종이었습니다. 조연 스님이 공부를 하고 득도했다는 황산 삼성암을 찾아가 봤다. 1980년대 후반 조연이란 스님이 수행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이 연대에 이 사람이 어떤 그 출가를 했다든가 득도를 했다는 문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삼성암의 어떤 그 삼성암에서 사람들이 왔다 가면 기록이 남거든요. 삼성암의 사기 일지가 있거든요. 일지에도 이 사람은 나오질 않습니다. 조연 스님이 조계종에서 승적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물어봤다. 저희 조계종하고는 법륜 스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륜은 우리 그 조계종단 해비회가 27개 종단 해비회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조연 스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승적을 받았는지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취재 결과 조연 스님은 21살 무렵 불교와는 관계가 없는 한 신흥 종교에 가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연 스님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얘기는. 저희는 수행의 기본이 발음이거든요. 발을 정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걸 갖고 와서 삐틀게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 해요. 이 교단에 따르면 조연 스님은 21살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이 교단의 마산 부산 지역 간부를 역임했는데 교주가 직접 처리해 나가게 됐다고 한다. 신흥 종교에서 나온 지 5년 뒤 조연 스님은 부산대학교 인근에 법당을 개설했다. 신도가 늘기 시작한 것은 이 법당에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발마사는 그러면 그림이라. 거기에서 방각을 하는 거예요. 법당에서 무슨 일이 나냐. 물을 붓는 소리가 들리고 따르륵 따르륵 하는 거. 그런 이색들을 신자들이 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참아주고 묶으시고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모여들고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여기는 보면 신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자라기 전달이 다. 대표적인 이적이 지금까지 홍보되고 있는 방광현상. 법인원에 모신 불상이 스스로 빛을 내뿜는 방광현상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거기에는 불이 밑에서 너무너무 환하게 부처님한테 막 이거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방광을 홍보한 비디오에는 이 같은 현상이 조작이 아니라는 대학 교수들의 인터뷰도 들어있었다. 즉 카메라의 조작이나 실내 조명의 조작 여부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 이 몸에서 이렇게 그 밖으로 이렇게 방사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불상의 내부에서 빛이 나오는 방광으로 볼 수 있을까? 물리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가슴 같은 것도 이렇게 울퉁울퉁울퉁한데 울퉁해서 경사가 이렇게 지는데 이렇게 지는데 이렇게 지는 경사 부분에서만 또 빛이 나와. 그것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특정한 데서 조명이 들어오고 그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면의 경사각이 같은 부분은 다 빛이 나오는 거지. 그 얘기는 외부에서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홍보물에 출연했던 교수들은 반사가 아니라 방광인 것처럼 증언했을까? 당시 인터뷰를 했던 교수들은 방광이 아니라 빛이 반사된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선생님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꿈이 있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줄은 제가 몰랐죠. 그때는 내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데 좀 재촉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특종 하나 해야 된다고. 이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했던 실무자는 당시 외부 조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런 영상물은 누가 이렇게 만들려고 지시를 합니까? 예, 큰 선생님께서 지시를 주시죠. 근데 왜 여기 오면 방광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동그라미 칠한 데 여기가 제일 잘 나오니까 동그라미 칠한 데서 친 겁니다. 당시 일부 신도와 법사들도 이 현상이 방광이 아니란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한다. 자꾸 옆에서 아니라고 이제 법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당 보살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방광이 아니라고. 뭐라고? 불을 맨 상단 쪽 불을 켜면은 그 초록색 비슷한 게 이 법당 이렇게 부처님 여기에 비치는 거를 불빛이 저 방광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알았어요. 급기야 조현 스님의 사진이 방광했다는 이적까지 발표했다. 사진이 방광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정지영상 같은 건 요즘 너무나 그 디카 같은 것들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그 사진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빛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빛의 모양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고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저건 초등학생이 봐도 아니다라고 딱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선 신도들의 몸에 법연원 마크가 찍히는 희한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홍보했다. 있는 그 어떤 보살님이죠. 이 보살님은 절에 나오는데 현몽을 주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엉덩이 보살 님한테 너무너무 참 오늘은 많이 부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큰 스님이 뭔가를 이렇게 다 하면서 숫자를 다, 무슨 숫자를 읽어볼 수는 없는데 숫자를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 있다가 우연중에 이렇게 아침에 자리에 올라가 이렇게 보니까 엉덩이에서 빨간 게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실물을 한번 보세요. 어디 니 나와봐 우리 보살. 그 한번 보이 줘봐라 될까. 보이지도 괜찮은 자리더라고. 이 같은 문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겼다는데 법인원에서는 조현 스님의 높은 법력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홍보해왔다. 신전을 대립해서는 지키고 창문에도 지키고 심지어 우리가 운전한 차 앞에도 지키고 그러면 신도들한테 많이 지켰어. 지금도 막 그냥 사진을 처음에는 막 신기해 했는데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또 맞는 것 같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전문가에게 이 같은 마크가 인체에 자연스럽게 새겨질 수 있는지 물어봤다. 작은 원의 크기도 그렇고 원과 원 사이 간격도 그렇고 원에서부터 방사성으로 뻗어난 모세형도 일정한 어떤 각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어떤 만들어진 도구에 의한 것이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생체가 생길 수가 없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도장 찍듯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생긴 그런 반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기기는 극히 어렵다고 봐야죠. 각종 이적 현상의 진실 여부에 대한 법연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기를 작성한 사람 및 성취 사실의 발표 내용을 실은 것이지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발표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무려 6명의 몸에 마크가 찍혔다는 한 지원. 심지어 살아있는 신도에게서 사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신도들에게 홍보하고 있었다. 숙제 내가 내줬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9번씩 쓰세요. 숙제 내가 내준 숙제를 쓰고 있는데 카페가 생겼어요. 이만 이건 산 사람한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왔으니까 이건 산 살이야. 그냥 천상의 천상 살이 산 살이요 이거는. 법사는 방습제처럼 생긴 이 물체가 조현 스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했다. 눈
이게 요 스님의 형상이요. 봐봐. 저기 이쪽으로. 그래서 나는 이게 저기 한과가 스님의 일대기지 않냐. 일세기, 일세기. 눈코입에 다 했잖아, 눈코입에. 충주 법당에서 나온 사리를 공개해 주십시오. 사리는 법당에 모셔져 있고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사리라는 물체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은 공개를 거부했다. 거부하겠습니다. 예? 네, 거부하겠습니다. 인터뷰 거부하신다고요? 네. 사리 공개하기로 하셨는데요. 네, 거부하겠습니다. 부장님. 상식의 눈으로 보면 황당한 현상들이 법이라는 회선 여전히 기적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그리고 기적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 스님은 부처님의 버금가는 큰 스님으로 추앙받고 있었다. 이 스님 삼생을 보시게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이를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스님이 눈 깜짝히 깜빡했다가 눈 살짝 감았다가 뜨시면 삼칠령을 한꺼번에 다 보시게 과거생, 미래생, 삼생을. 이 어디 전국 방방곡곡에 있어도 예 살아계신 우리 조현 스님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스님 아무 부모님께 그랬었잖아.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분은 맨날 살아 오도록 하는 거 안 온다. 부처님은 사탕 같은 거 올리지 마고 내한테 갖다 줘봐라. 슬쩍 내가 빠져주지 그만했습니다. 유력 인사들과의 교류도 교세 확장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 신도수가 늘어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모여들었다. 신도들은 유력 인사들이 줄지어 조현 스님을 찾는 것을 보면서 조현 스님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전 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홍보물에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부장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분이 교회 당신이신 분인데 우리 큰 스님이 10년 전 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어쨌든 그 권력을 가진 분들은 우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스님을 추종한다고 하니까 우리야 우리 같은 범부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법인원은 15년 만에 151개의 국내에 지원을 거느린 거대한 종단으로 성장했다. 신도수가 늘어나면서 대형 법회가 열릴 때면 보시금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저 있을 때 본산에 뭐 무슨 기도지 않고 한번 가면 100만원짜리 기도가 있었거든요. 현금 13억이요. 13억. 방세 목사들 현금 쓴다고. 방세에 썼어요. 방세. 13억. 현금 13억을 썼어요. 얼마 돈이 받겠어요. 경주에 동양뉴스 호스텔을 인수하는 등 회사도 속속 설립했다. 조현 스님의 측근들이 근무하는 이 회사들은 법인원 산하 우진그룹으로 소개되고 있다. 사단법인 법인원의 돈이 우진그룹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회사에서는 그 조현 스님을 회장이라고 불렀다. 네.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네.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합니까? 회사를 세웠고. 아 그러니까 내 그 돈이죠. 법인 그 돈이지. 아 신도들이 갖다 준 돈이야? 그런 거. 그 쪽에서 아마 한 돈, 그래서 아마 다른 거. 법인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예, 다. 그럼 자기가 그 누가 내가 벌었습니까? 지가 뭐 컨설팅을 내가 벌었습니까?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됐다. 한 법사는 천도제 비용을 허모 씨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다. 이 계좌는 사단법인 법인원과 관련 없는 허모 씨 개인 계좌였다. 허모 씨는 누구일까? 1980년대생인 허 씨는 우진그룹 산하 두 개 회사에 이사로 올라있는 인물이었다. 몇 년 전에는 조현 스님이 관련된 법정 소송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돈이 예치된 조현 스님의 계좌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지막 잔고가 150억 정도 있었고 실제 많이 들어있을 때는 230억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나요? 허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원의 돈이 조현 스님에게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조현 스님의 개인 재산이 사단법인 법연원으로부터 형성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터무니없는 음해며 법원원은 2007년도 40일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문제없었습니다. 조현 스님의 개인 재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재차 질문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법연원의 기적소동을 취재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조현 스님과 사단법인 법연원은 비대해진 반면 정말 소원을 성취했다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법연원은 소원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신도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지 혹은 장사 속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법연을 원하는 바른 마음,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된 내용의 수기집을 배포해 신도들을 모으고 각종 질병을 낫게 해준다며 고액의 기도비를 받는 것이 바른 마음,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일까요? 법연원에서 말하는 바르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법연원이 진정한 종교법인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